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8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goes up to Jerusalem.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After these things, during the reign of Artaxerxes, king of Persia, Ezra, son of Seraiah, the son of Azariah, the son of Hilkiah, the son of Shallum, the son of Zadok, the son of Ahitub, the son of Amariah, the son of Azariah, the son of Merayoth, the son of Zerahiah, the son of Uzziah, the son of Bukki, the son of Abishua, the son of Phinehas, the son of Eleazar, the son of Aaron, the chief priest.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페르시아 왕 아타삭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에스라, 즉 사라의 아들, 아사라의 아들, 힐키야의 아들, 샬룸의 아들, 사도기의 아들, 아히튜브의 아들, 아마라의 아들, 아사라의 아들, 모라요스의 아들, 세라하야의 아들, 우지아의 아들, 부키의 아들, 아비슈아의 아들, 피네아스의 아들, 그리고 엘리에셀의 아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에스라에 대한 이제 그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무나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또 그는 자신의 계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요한 인물들의 계보들도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일 거라는 그런 어떤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거죠. 에스라는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굉장히 자세히 공부한 사람이고 율법을 있는 그대로 잘 지켰던 그런 제사장이면서 학자였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갖춘 에스라가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This Ezra was a scribe who was well versed in the law of Moses, which Yehovah, the God of Israel, had given to the people of Israel. 이 에스라가 바로 모세 율법, 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모세율법에 아주 능통한 그런 서기관을 기록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Versed는 능통한이라는 말입니다. He came up to Jerusalem from Babylon, and the king gave him everything he asked for, because the gracious hand of Yahweh his God was on him. 그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왔고 왕은 그에게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이는 여호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운 손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And there went up also to Jerusalem in the seventh year of Artaxerxes the king, some of the people of Israel, and some of the priests and Levites, the singers and gatekeepers, and the temple servants. 또한 그 예루살렘으로 아타삭스 왕이 다스리던 일곱 번째 해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 제사장들의 일부, 레위인들의 일부, 그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그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도 함께 올라왔는데, And Ezra came to Jerusalem in the fifth month, which was in the seventh year of the king. 에스라도 그 왕이 일곱 번째 해, 같은 해죠. 같은 해에 그 다섯 번째 달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가 올라온 이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He had begun the journey from Babylon on the first day of the first month, and he arrived in Jerusalem on the first day of the fifth month, for the gracious hand of his God was on him. 그는 그
첫째 달, 첫째 날에 바빌론에서 여행을 시작했고, 다섯 번째 달, 첫째 날, 다시 말해서 4개월 정도, 만 4개월이죠. 4개월이 흐른 이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그분 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For Ezra had set his heart to study the law of Yahweh, to practice it, and to teach his statutes and ordinances in Israel. 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공부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리고 그 법령과 율례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르치기 위해 그의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죠? 자, 공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많죠. 하지만 그것을 practice 하는 사람은 쉽지 않죠. 내가 아는 것,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하는 것, 그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에스라를 보면, 이세 가지를 다 갖춘 에스라를 보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나 자신이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에스라 같은 사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참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시고 계속 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고 그들이 여러 도처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스터디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어떻게 살 것인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남은 삶을 주님을 다시 볼 때까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